2023 서울 장애인 합창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펼쳐지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의 본선 티켓을 두고 서울시 지역 예선 대회가 열린 건데요. 최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화음으로 만나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지난 11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한국장애인음악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WBC, 복지TV 등이 후원한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펼쳐졌습니다. 매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본선 진출을 위한 서울지역 예선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문화예술이 널로 발전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장애인 합창단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2009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국장협 나눔챔버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은 대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마치 경연이 아닌 공연 현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우리는 행사가 도약하고 있는 장애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시에 모든 관객들이 예술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번 대회에 총 8팀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 팀을 차지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11월 16일 펼쳐질 제31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